공부르.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라레 친구랑 울산 부산에 돌아다니면서 잡았던 우리 토종 해수어들이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에게 오늘 색다른 먹이를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살짝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친구는 밤고둥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입을 저렇게 여달면서 벽에 붙어있는 이끼들을 다 제거해서 먹어주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와, 이 친구는 등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을 붙여서 왔는데 뭐 산호 이끼 이런 것 같아요. 자, 저기도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왼쪽 편에 이 친구, 바로 우리나라 놀래기 친구입니다. 아, 발색이 너무 이뻐요. 자, 다음으로는 블루담셀. 우리나라 종은 아니지만 굉장히 화려한 발색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종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시복, 두치. 두치가 저기 숨어있고 오른쪽 편에 샌드불가사리,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는 범얼루 개코사리, 바다나리라고 불리는 친구가 저기 있습니다. 안녕?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군소알을 그때 영상에서 말했듯이 한번 조금 데려와봤고요. 그 다음에 새로 데려온 친구가 바로 알을 벽면에 새롭게 놨습니다. 자, 이 알을 부화시키면 약 1억 개에서 3억 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군소가 한번 부화시켜 봐야겠죠. 굉장히 이 영상을 보고 좋아하실 만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자, 이 군소는 제가 3마리 중에 한 마리 골라온 건데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야, 이거 먹어라. 얘가 해조류를 먹기 때문에 간식으로 제가 미역을 살짝 불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 친구들에게 먹일 생물은 바로 짜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친구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바로 갯지렁이입니다. 자, 이 갯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육지에서는 지렁이가 땅을 숨쉬게 해주고 유기물을 먹고 산소 공급을 계속 해주잖아요. 근데 이 갯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육지 지렁이랑 똑같은 뻘에서 땅을 숨쉬게 해줍니다. 뻘을 숨쉬게 해주는 갯지렁이입니다. 이 친구들은 환영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디마디가 잘 구부러져서 고리 모양으로 잘 움직인다고 해서 환영동물이라고 불리고요. 작은 거는 1cm지만 진짜 긴 건 2m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을 오늘 먹이를 줘볼 건데 다양한 친구들한테 줄 거예요. 와, 보통은 민물이나 바다 낚시할 때 이 갯지렁이에 쓰곤 하죠. 와, 참고로 갯지렁이 같은 경우에도 사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새우 하류만 있으면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산호사 이런 것들만 있으면 사육이 손쉽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먹이로 데려왔기 때문에 먹이를 한번 이렇게 씻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줘볼 친구는 바로 샹티스 친구예요. 자, 바로 슝. 역시나, 오, 야, 갯지렁이도 사냥을 할 때는 펀치를 계속 날리네요, 친구가. 오, 야, 근데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되니? 자, 괜찮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뭐 땅을 숨쉬게 해준다고 하니까, 몇 마리 더 넣어볼게요. 오. 야, 욕심도 많다잉. 한두 마리면 먹고 나중에 먹지. 근데 많으니까 또 차근차근 줘야겠죠? 와, 매달고 다니는 거 봐. 역시 욕심쟁이 샹티스. 자, 요 친구는 바로 큰 진검이 새우입니다. 요번에 제가 오브리더 형님이랑 양식장에 가서 같이 입양을 해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번에 짜잔, 탈피를 해가지고 맛있는 갯지렁이를 한번 줘보려고요. 뾰로롱. 자, 맛있게 먹어라잉. 이상하게 큰 진검이 새우가 탈피를 한지 별로 안 돼서인지 아니면 갯지렁이의 염분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먹진 않네요. 보통 기수에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염분 있는 거 먹어도, 소량 먹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냥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두치야, 여기 밥 먹었어. 밥 먹자. 두치 왜 그래? 자니? 두치야, 너를 위해서 가져온 건데. 자, 이상하게도 오늘 두치가 편식을 하나 봅니다. 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는 친구가 뿔물마지개인데 요번에 갯지렁이가 저기 라이브락을 타고 들어가는데 붙잡아서 살짝 뜯어먹는 건지 갑자기 갯지렁이가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기 숨어있었구나. 요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가시보고 두치가 좀 많이 잘 먹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두치가 지금 먹성이 없나 봅니다. 대신 다른 토종 해수어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고동도 있고 바닥에는 다른 불가사리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 방금 금개가 휴루룽 하고 들어간 모습 보셨죠? 저 친구도 잘 있어서 다행이네요. 와, 그리고 레드 불가사리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끝에 있는 촉수를 개 찌르는 순간 개찌렁이가 뒷다리 쪽을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레드 불가사리가 지금 개찌렁이를 사냥해서 먹는 모습입니다. 와, 이렇게 불가사리가 빠른 걸 처음 봤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쁜 놀래기. 와, 잘 데려온 것 같습니다. 오, 지느러미 진짜 이쁘다. 반가워. 지금 개찌렁이가 두 마리만 여기에 들어갔지만 여기 친구들은 굉장히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지낼 거고, 만약에 개찌렁이의 시체나 부패물들은 땅속에 있는 다른 불가사리들이나 다른 개들이 다 먹어 헤치워 줄 겁니다. 오, 가시버거가 드디어 올라왔어요. 살짝 한 번 더 볼까요? 두치야, 이것 좀 먹어보자. 두치는 편식을 하나 봅니다.